김진수, 한국을 살렸다. 벤투호, 연장 끝에 바리인 꺾고 8강 진출. A매치 37경기 만에 데뷔골을 터뜨린 김진수가 아시안컵 정상 탈환을 노리는 한국 축구를 살렸다. 파울루 벤투 감독이 이끄는 한국은 22일 오후 10시 UAE 두바이의 알맞툼 스타디움에서 열린 바레인과 대회 16강에서 2-1 승리를 따냈다. 어려운 경기였다. 전반 43분 황희찬이 선제골을 넣었지만 후반 32분 모하메드 알로마히에게 동점골을 내줬다. 대회 첫 실점을 기록하며 연장전에 돌입했다. 하지만 연장 전반 종료 직전 귀중한 골이 터졌다. 연장 전반 6분 홍철을 대신해 그라운드를 밟은 김진수가 오른쪽에서 올라온 이용의 크로스를 머리로 밀어넣었다. 천금같은 역전골이었다. 이 골은 김진수의 A매치 데뷔골이었다. 지난 2013년 7월 20일 동아시안컵 호주전에서 A매치에 데뷔한 그는 37경기 만에 마수거리 득점에 성공했다. 59년 만에 우승컵을 노렸던 한국이 자칫 탈락할 뻔했던 순간에 터졌기에 더욱 값졌다. 김진수의 골이 더욱 각별한 이유는 또 있다. 그는 2018 국제축구연맹 러시아 월드컵을 앞두고 무릎 부상으로 최종 엔트리에서 제외되는 아픔을 겪었다. 7개월의 재활 끝에 지난해 10월 28일 수원 삼성과 경기서 복귀전을 치렀다. 리그서 몸 상태를 끌어올리면서 이번 대회를 앞두고 벤투 감독의 부름에도 응할 수 있었다. 벤투 감독은 소집 당시 기자회견에서 김진수는 부상으로 장기간 쉬었고 최근 복귀했지만 홍철과 다른 유형의 선수다. 김진수는 수비적인 부분에서 홍철, 박주호보다 더 많은 걸 가져올 수 있는 선수라고 판단했다라고 고평가했다. 이날 득점으로 그 기대에 확실히 부응했다. 59년 만에 정상 탈환을 노리는 한국 축구가 2019 아랍에미리트 아시안컵에서 힘겹게 8강에 올랐다. 파울루 벤투 감독이 이끄는 축구 대표팀은 22일 오후 10시 UAE 두바이의 라시드 스타디움에서 열린 바레인과의 대회 16강전에서 연장전에 터진 김진수의 결승골에 힘입어 2-1로 승리, 8강에 진출했다. 벤투호는 잠시 뒤에 열리는 카타르 이라크의 16강전 승자와 오는 25일 8강전을 치른다. 김진수는 1-1로 팽팽하던 연장 전반 추가 시간에 이용의 크로스를 정확한 헤딩슛으로 연결해 결승골을 터뜨렸다. 2013년 7월 21일 동아시안컵 호주와의 경기에서 A매치 데뷔전을 치른 김진수는 37경기 만에 첫 국제대회 골을 넣었다. 중요한 토너먼트에서 나온 골로 의미가 컸다. 전반적인 내용은 실망스러웠다. 한국은 조별리그에서 3전 전승을 기록, 시조 1위로 토너먼트에 진출했다. 이에 반해 바레인은 A조에서 3위로 16강에 턱걸이했다. 국제축구연맹 랭킹 113위의 약체다. 하지만 바레인의 수비를 효율적으로 공략하지 못했고
오히려 후반에 수비 집중력이 흔들리며 동점골을 허용했다. 원치 않았던 연장 승부를 치러야 했다. 무실점 행진도 끝났다. 벤투 감독은 가장 신뢰하는 공격 조합인 황의조, 손흥민을 전방에 배치하는 4-2-3-1 포메이션을 꺼냈다. 최전방에 황의조를 세우고 2선에서 손흥민, 이청용, 황희찬이 지원하게 했다. 기성용이 빠진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는 황의범에게 맡겼다. 정우영이 호흡을 맞췄다. 홍철, 김용관, 김민재, 이용이 포백 라인을 형성했고 골문은 김승규가 지켰다. 한국은 초반부터 좌우 측면을 공략하며 높은 볼 점유율을 가져갔지만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지 못했다. 왼쪽 풀백 홍철, 오른쪽 풀백 이용이 적극적으로 공격에 가담했지만 크로스가 정확하지 못했다. 아르이네 밀집 수비에 걸리는 장면이 많았다. 아르이는 선수비 후 역습 전술로 나왔다. 중앙에서는 2-1 플레이를 통해 호시탐탐 기회를 엿봤다. 마무리가 아쉬웠다. 특히 황희찬은 전반 34분 수비수 2명을 제쳤지만 슈팅 타이밍을 잡지 못해 기회를 날렸다. 이렇다 할 슈팅이 없어 답답한 흐름이었지만 전반 43분 균형이 깨졌다. 이용이 오른쪽 측면에서 찔러준 땅볼 크로스를 골키퍼가 걷어냈지만 황기찬이 침착하게 오른발로 때려 아르이네 골네트를 갈랐다. 황기찬은 지난해 3월 27일 폴란드와의 A매치 이후 10개월 만에 골맛을 봤다. 전반을 1-0으로 앞선 한국은 후반 초반부터 추가골을 노려 공세를 펼쳤지만 쉽게 뚫리지 않았다. 벤투 감독은 후반 23분 이청용을 대신해 주세종을 투입했다. 후반 중반 이후 바레인의 공세로 흘렀다. 한국은 순간적으로 수비 집중력이 흐트러지는 장면이 나왔지만 수세에서 골키퍼 김승규가 지켰다. 김승규는 후반 25분 라시드의 위력적인 왼발 슛을 몸을 날려 막았다. 하지만 수비 불안은 결국 실점으로 이어졌다. 후반 32분 골문 혼전 상황에서 모하메드 알로마히에게 실점했다. 홍철이 걷어냈지만 위험 지역에서 벗어나지 못해 슈팅 기회를 주었다. 동점골을 기록한 바레인의 기세가 오르면서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다. 한국은 후반 35분 황기찬을 빼고 지동원을 투입해 분위기 전환을 꾀했다. 후반 44분에는 황인범을 빼고 이승우를 넣었다. 이번 대회 첫 출전이다. 후반 추가 시간에 황의조가 골키퍼와 맞서는 기회를 잡았지만 슈팅이 아쉽게 골문을 외면했다. 승부는 연장에 돌입했다. 연장 전반 6분 홍철을 빼고 김진수를 넣었다. 교체 카드가 적중했다. 김진수가 연장 전반 추가 시간에
이용이 오른쪽 측면에서 올린 크로스를 몸을 날리며 헤딩슛으로 연결해 골을 터뜨렸다. 선수들은 부상으로 팀을 떠난 전 캡틴 기성용의 유니폼을 들고 흔드는 세리머니를 펼치며 기쁨을 만끽했다. 주전 미드필더 기성용은 안타까운 부상으로 대회 도중에 소속팀에 복귀했다. 내용은 만족스럽지 못했지만 승리라는 결과는 낸 한 판이었다.